여기에 그 튜브 스프링이라고 좌편에 산을 내려오는 데 서 있어서요. 혹시 온천이 아닌가, 그리고 핫스프링이라고 돼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뉴욕 헌팅턴에서 살다가 여기 한 2년 전에 이사 오신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서 가까운 그 매드포드라는 그 내 후배가 사는 그 동네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거기에서 굉장히 먼 거리인데 통을 여러 개 갖고 와서 약수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분들은 또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싸래기 눈이 그렇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곳은요, 여기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기둥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그 여행자들이 자기네 클럽 또 개인들 그런 스티커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뭐 여기다 펜으로 써도 되는 것이고, 또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들이 왔다 갔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통나무 굵은 것들을 다 베어가고 그 이후에 새로운 통나무들이 또 자란 그러한 지역이네요. 이렇게 돼. 여기는 이제 튜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튜브라고 하는 말은 그 목욕탕 또 이렇게 뭐 싱크대 그러한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을 이제 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돌려놓고 물을 떠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의 그 스프링은요, 1846년에 이곳을 탐험하던 열 서너 명의 그 탐험대들이 이곳에 머물다가 가면서 이제 이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물을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그 지방의 작은 역사 지역인 것이죠. 1846년이면 그 세클라멘토 에어리아의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생기기 전에 탐험대들이 이렇게 한 번씩 둘러서 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스페인 영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오레곤과 그 워싱턴주 그 넓은 일대에는 그 프랑스 또 스페인 그쪽의 관할 지역도 아니고 이쪽은 그냥 빈 무주공산, 그래서 여기를 그 오레곤 테리토리라고 그렇게 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점차 미국이 이 서부 지역을 석권을 하면서 이제 이 일대를 전부 접수를 해서 그 지금의 미국의 영토로 그렇게 편입이 된 것입니다. 여기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곳도 아닌데 지나가던 사람도 쉬어가라고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숲이 굉장히 울창한 그러한 지역이죠.
계곡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댐으로 올라가서 그 호수에 올라가는 그 물고기의 통로를 저렇게 만들어놨네요. 계단식으로 상당히 길게 만들었어요. 또 곳곳에 물고기가 중간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도 만들어놨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꺾어지는 부분에서 물고기가 쉬었다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편으로 계속 올라가면요, 이제 댐으로 들어가는 저기 물고기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저기까지. 그래서 댐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겠습니다. 샤스타 마운틴은 해발 고도가 4,316m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들어가는 길 자체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여름에 와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는 8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에도 그 위에는 전부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등산 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팀워크를 이뤄서 와야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캘리포니아 그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내려가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심어 있는 것이요, 이게 호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영상에 올렸던 그 피칸하고 다른 거죠. 이건 한국의 천안에서 생산되는 그 호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호도는 이렇게 둥글게 된 것도 있고 또 피칸처럼 길쭉하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요 이제 이렇게 다 뿌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씌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이제 뽑아서 이렇게 여기다가 씌워 놓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제 해칠 수 있으니까 요 연한 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스프링클러가 계속 이렇게 자동으로 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부들은요, 요 ATV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올 때도 요걸 타고 다니고요. 밭에서 일할 때도 요걸 타고 다닙니다. 에이, 개빠스, 아미고. 이제 요것을 상황을 점검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인부들이요. 그리고 저편에는 이제 또 비닐봉지를 수거하는 거구나. 오케이.
Yeah, beautiful. 이 캘리포니아는요, 이 농작물에 주는 모든 물은요, 그냥 강물, 지하수를 이렇게 퍼서 바로 다이렉트로 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뭐든지 여과기를 통해서 깨끗이 걸러진 물만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편에 그 호두나무 그 처리하는 데 이제 가볼 거예요. 이 집의 그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호두 껍질을 벗기고 뭐 그러는 가공을 하진 않고 시즌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가지를 이렇게 친 거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여기에 계속 하얀 무슨 페인트를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낌에 이게 벌레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짐승들이 와서 이거 나무를 긁어먹지 못하게 하는 건지 하여튼 뭐 그러한 거겠죠. 그리고 가지를 전부 잘랐는데요. 요게 2년 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편에 심은 무목도 2년 후면 이제 이만큼 자라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윗부분을 잘라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한 1m 한 50, 60 정도 남겨놓고 여기는 이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시키는데 이게 수확을 하려면 몇 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호두나무인데요. 이 호두나무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얀 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지역은 전부 호두만 심습니다. 그래서 야 열려라 참깨. 아이고 호두가 여기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한번 깨볼까? 오, 야 여기서 호두 수확을 해가야 되겠다. 여기에 호두가 아주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질기냐? 나와라. 먹어보게. 고소하다. 맛있네 여기. 호두가. 맛있어. 요게 살구나무인데요. 살구하고 자두하고 뭐가 다르지? 근데 시기적으로는 요게 복숭아랑 같이 꽃이 피나 봐요. 한국의 그 동요에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그런 노래 있거든요. 근데 진달래는 어디가 있는 거야? 아 참. 남쪽으로 내려오니까요 이제 날도 더워졌습니다. 한국의 온도로 하면 섭씨 25도 정도 돼요. 그리고 꽃이 핀 곳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피었던 그 아몬드 나무는 그 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지난번에 봤던 복숭아나무, 그리고 이건 살구나무거든요. 근데 이 살구에는 벌이 있기는 있어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벌통을 갖다 놓지를 않고 지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그냥 벌통을 잔뜩 쌓아놓고 그렇게 그 이 꽃을 이렇게 접종을 시키는데요. 이 복숭아와 살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꿀벌이 뭐 이 나무 하나에 한 10마리 정도씩은 다녀요. 여기를 그 호도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고목들은 여기 내려오면서 보니까 곳곳에 다 이렇게 자르네요. 그리고 저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이제 파내고 또 여기 뒤에처럼 모아서 이제 불질르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아우 매워. 근데 왜 얘가 또 이쪽으로 와? 아우. 근데 이 호도나무가 상당히 그 재질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좋은 그 고가품의 가구 같은 거 만드는 것은 이 호도나무로 많이 사용을 해요. 조각품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그 명화들 그 액자 그런 것도 호도나무로 만들어서 옛날부터요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호도나무가 이 정도 되는 거죠. 한 40cm에서 50cm 정도 되면 이제 고목이 되어서 이제 베어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편에 오다가 이것을 베는 기계를 봤었어요. 그런데 바로 길 옆이 되어서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냥 왔는데 아주 특이한 기계로 또 이걸 자르네요. 그냥 아무렇게 뭐 톱대고 막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 안에 지금 저편에 거기서는 작업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더 두고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배워. 호도나무는 아직 여름 가을이 되어야 이제 시즌이 되니까 이것은 제쳐두고 지난달에 봤던 그 채소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쪽을 이제 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그 논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아직 논은 쟁기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도 두루두루 한 두 달 동안 살펴보고 그리고 또 떠났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한 달 만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주변을 좀 살펴보다가 그 오레곤으로 뉴욕에서 온 후배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태평양 바닷가로 해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캘리포니아로 내려왔더니 이제 여름이 또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왔던 이곳에 이 뒤에 그 논이 한 200만 평 정도 있는 그곳이죠. 이걸 뭐라 그래? 뚝방이라 그러나? 여기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오다가 배가 고파서 저쪽 어디서 스테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이 티본 스테이크가요, 이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께가 1인치 그리고 티본 스테이크죠. 요게 가격이 13달러예요 그리고 요것은요 450kg 되는 송아지 고기란 말이죠. 그리고 일반 들판에 놓아서 기르는 그 송아지가 아니고 요것을 따로 특별히 그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 발효된 음식을 계속 먹여가면서. 그래서 453g에 그 생으로 이야기하면 1달러 40센트 정도 되죠. 그리고 들판에 놓아서 키우는 900kg 되는 그 소는요, 그것은 이 스테이크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고기를 갈아서 햄버거 만드는 그러한 용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는 그 900kg까지 자라는 그 큰 소는 이 소고기의 절반 가격뿐이 안 되는 거죠. 그 체격에 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큰 소로 이 티본 스테이크를 만들었다고 하면 요만한 크기의 티본 스테이크가 6달러 50센트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 법적으로 이 쓸어서 먹는 이 스테이크용 고기는 453kg이 넘어가면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스테이크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요, 이 스테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분들이나 미국에 사는 그 교민들, 일반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큰 소 들판에 놓아서 키우는 그것을 도축해서 그냥 스테이크로 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스테이크용은 별도로 사육을 해서 테이블에 오른다. 그러니까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도 먹고 나도 먹고 또 미국에 사는 모든 교민들 그러한 분들이 먹는 이 스테이크는 450kg 미만의 송아지로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그 오레곤주 숲속에서 오레곤 트레일 그 스테이크를 만들겠다고 나중에 그랬는데 아직은 그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시라고요. 그 되게 맛있으니까.